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큰 심리 전문가, 심령 전문가, 예, 인천나을입니다. 고스트 헌터고요. 인천나올님 예. 찬성이세 반대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유가 뭐죠? 혹시 귀신 중에 흑인 귀신 보신 적 있나요? 그 나이지리아나 카메룬에 있죠. 여기 없죠. 나이지리아랑 카메룬에 흑인 귀신 있다는 그 증거 좀 가지고 가실래요? 그 조만간 해야겠죠. 전전 몰라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민족, 귀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한이죠, 한. 귀신의 가장 특성은 한이에요. 한을 품고 있다. 가장 맞죠?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민족은 바로 흑인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역사로서 봤을 때, 흑인 귀신 보신 적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흑인 귀신을 봤다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귀신 항상 봤는데? 귀신의 어떤 저도 흑인 클리셰, 귀신 봤는데요. 귀신의 클리셰는 처녀 귀신, 혹은 백인, 동양인, 그것도 여자로 많이 구분이 되죠. 여자들도 한이 많을 수 있죠. 하지만 흑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님이 흑인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흑인 귀신을 봤다라는 이런 그 설이 많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봤다니까요? 아, 저 아니 소리 끌게요. 일사사님 소리 끌게요. 일사사님 소리 끌게요. 왜요? 구글에 흑인 귀신 치면 나오는데요? 자, 천연 귀신 이런 거는 다 찍힌 사진들은 흑인들 어떡하실 거예요, 인천아언니? 저기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흑인 귀신이 현저히 적어요. 그들의 역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모카밭에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가족들을 떼어놓고 농장주가 평생을 부려먹고, 네?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네? 유린당하고, 정말 개, 돼지, 소, 가축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는데, 흑인 귀신을 봤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귀신은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이용한 어떤 매개체라는 겁니다. 귀신은 한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 흑인 귀신이 많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귀신이 없다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너무 저는 귀신을 개인적인 이유 봤어요, 아닌가? 제가. 제 논리 어때요? 귀신 봤다고요. 아, 재미없어. 비영신 새끼들. 안마빵 귀신이라고 봤어요. 뭐 안마빵이야, 미친 새끼야. 또 안마빵 또라이 귀신. 새끼네. 자, 이쯤에서 귀신 있다 없다 토론 이런 거 그만하시고 흑인 귀신 논리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시켜 주세요. 이 흑인 귀신의 논리는 제가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흑인 귀신도 죽었죠. 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무슨 뭐 너무 시끄럽다. 아, 청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폭주족 새끼들 다 양카 새끼들이야 이거. 여기 40층인데 이런 소리가 난다니까요? 폭주빈이야. 미친놈의 새끼들. 아, 진짜 인천의 그 폭주족 새끼들. 얘네들 타는 차 보면 무슨 포르쉐 뭐 이런 걸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얘네들 무슨 저기 아반떼 이런 거막저 튜닝 존나 해가지고 개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다녀요. 돌아버리겠어 진짜로. 송도도 빡세요. 왜 그럴까요? 제네시스 쿠페 이런 거, 투스칸 이런 거. 아니 그리고 오히려 포르쉐나 이런 거그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탄 사람들은 그렇게 시끄럽게 안 다녀. 좋은 차로 이직거리 안 한다는 거지.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맞아, 스팅어 그런 거.
아스팅어는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네. 아, 사람 존나 많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잠깐만요. 차례 들어볼게요. 나올린. 네네. 실례지만 혹시 어디 사는 몇 센치신가요? 네, 몇 센치요? 네. 아, 키 말씀하시는 어? 건가요? 아니, 아니요. 노래하는 코트다, 미친. 아니, 안녕하세요. 아, 코트? 노래하는 코트야. 리얼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짜가 아니야, 짜? 아니, 진짜 노래하는 코트야. 엥? 목소리만 아, 비슷한 새끼가. 아니, 아니. 그 아프리카 팀 노래하는 코트. 지금 방송인가요? 아, 맞아요. 그 왜 자꾸 얘기해. 아, 왜 짠 많아요? 맞아요. 이거 왜. 그 유명인이야? 아, 왜? 왜? 네, 원래 짠 많아요. 아, 님들 잠깐만요. 아, 그, 아 님들아, 연예인 쳐봐요. 마이크 존나. 아. 연예인은 아니고. BJ가 연예인은 아니지. 왜 이렇게 흥분해요, 님아? 님들 처음에 진짜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죽탁 쳐보세요. 나올림. 나올림. 예, 혹시 그, 뭐야. 진짜 방송 중인가요? 아, 네네, 맞아요. 야. 어, 근데 살 빠졌나 보다. 목소리가 갑자기 젠틀해졌어. 그래. 아니, 진짜 살. 아니, 저 115. 기도에 살 빠졌나 봐. 아니요, 저 115kg에요. 180이래. 아니, 기도에 살 빠졌나 봐. 진짜 목소리 존나 젠틀해졌어. 근데 진짜 코트. 근데 아, 코트 맞다니까? 왜 자꾸 2cm 올려치기 하죠?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관심 받고 싶어? 제가 저번 방송을 중학교 때 마지막 봤는데. 팬이야, 나는. 아, 진짜요? 팬인데 나 블랙당했어. 아, 별풍선 팬인데 블랙당했다는데요? 블랙당했어. 아니 그 저분이 좀 재밌고 인기가 많으니까 관심 가질 수도 있죠. 맞아. 화가 많으세요. 자유지, 아니, 자유지 그거는. 한두 번만 하면 됐죠. 왜 자꾸 그걸 신기할 수도 있죠. 아 강퇴해 주세요, 저 사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알겠어요, 죄송해요. 미드 네. 구함 강퇴해 주세요. 일단 닉네임부터 기분 나빠요. 혹시나 모르니까. 닉네임부터 기분 되게 나빠요. 아, 왜 또 여왕 벌짓 하세요? 아, 미드님 잠깐만요. 무슨 이게 여왕벌짓 싸우고 하던 네. 얘기는 하죠. 세련된 저희 방에서 잠시만요, 싸우지 마세요. 잠시만요. BJ님 얘기하게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아, 저는 왜,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네. 왜 왔어요? 아니, 왜 자꾸 그 남자분들이 자적자를 시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전 자적자.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호트님,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지금부터 자작자 하는 새끼들 다 내릴게요. 아 예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자작자가 뭐예요? 그 자질은 자질하고. 네, 그러니까. 아, 약 보조보조부랑 똑같은 거구나. 네, 그죠. 아, 네, 똑같은 네, 거. 네. 아. 아니. 아 근데 미드구함 강퇴해주면 안 돼요, 공장님? 제가 또 여자 말 잘 듣진 않는데 저분은 한번 들어주세요. 저분은 너무 파이터네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아, 미드님 조심해서 가세요. 아, 방장님 저 여성 가족부에서 일하시는 분 마이크 좀 꺼주세요. 누구요? 인증님이요. 네? 저요? 아, 아닌가? 인증님 뭐라고 네. 다시 한번 읊조를 예, 다시 한번 읊조를 주세요. 인증님이 좀 적인가 봐요. 인증님. 네네네. 혹시 어디 사는 몇 센치세요? 저 기계축전선은 29살입니다. 아니 몇 아니, 센치냐고요. 저 181cm입니다. 아니 님 꼬준 사이즈요. 아 방장님. 아 그거 네. 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 남근의 사이즈를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남근의 사이즈.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그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인천 나얼리부터 합시다. 네 나얼리부터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남녀 평등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 제가 그래서 여성분들 사이즈 제가 아까 다 여쭤봤거든요. 아 직경 사이즈. 아 그럼 제가... 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사선이. 네, 맨 위에서부터. 네. 그러면은 여성분들 같은 게 혹시 뭐 질 압수치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는 아니 저희는 가슴으로 합니다. 질 압수치. 저희는 가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사실 그 엄대엄으로 가려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저기 그 미드 사이즈보다는 질 압수치. 근데 그거를 아니, 누가 재나요? 아니 민들아 여기가 뭐 트위터예요? 코트님 걸로 재보죠. 아, 내 생각에 네. 코트님은 안 썼을 때 번데기 스면 치투스 정도? 아 그거는 아니고요. 예. 저는 그 센치는 제가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그 풀발이 16 정도 됩니다. 아 그래도 코트님 적다던데. 아 근데 지금 살이 쪄가지고 살이 좀 빠져가지고. 아 그럼 다치셨어요 혹시 배 밑으로? 그러니까 그 돼지들은 살이 찌면 이제 말랑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말랑이가 뭐냐.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코트님. 네네네. 혹시 이렇게 서서 밑에를 보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쪼그려 앉았을 때 땅바닥에 닿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섰을 때. 예예. 이제 밑에를 발을 쳐다봤을 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소중이가? 그게 밑으로 가 있으니까 그게 보일 순 없죠. 아니 그게 아니, 아니고 6시 방향을 배가, 보고 있는데 아까 그 뭐 배가 튀어나왔어. 화가 나왔을 때 화가 났을 때는 보이죠 당연히. 아니 코트님 뱃살 때 안 보인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러니까. 좀 말 좀 정확하게 해서 이별 남녀이 너무 찐따 같아요. 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찐따는 어딜 가도 찐따라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눈치도 아, 아니 잠깐만 근데 방관님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 두 마디 하셔도 돼요. 아 네 인철 나원님. 네네네. 그 제가 몽땅인데. 몽땅이 뭐예요? 그, 아, 그 제가 그때 바이크 얘기했다가 저 블랙당했거든요? 아 닉네임이 아~ 몽땅이라고요? 네 근데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그 닉네임을... 죄송한데 하나도 안 궁금하고요. 아 또 하시네. 네 마이크 끕시다. 아 블랙 끄시면 아, 아니 블랙은 부를게요. 아, 네. 저한테 쪽지로 아프리카 아이디 보내주세요. 아 근데 내리님이 너무 그거다. 아, 네. 방송 타려고 하네. 아 그러니까 너무 관종키 있다. 아 누구야? 누구야? 방금 말한 사람 누구야? 내리님 마이크 끌게요. 아 내리님 근데 혹시 아주머니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가씨예요. 아, 40대 아니에요 40대? 몇 살이신데요? 20대예요. 아 야채 20대. 코너 같은 데 가면 아니 34살이면 또 20대라고 하면 어떡해요. 야채 코너 같은 데 가면 34살이야 26이야 씨발. 아들내미 있을 것 같은데? 아들내미 없어 씨발. 아 왜 욕하세요 욕하세요. 아 욕하지 마요. 아 자식 있다고 했던 분인가요? 왜 이렇게 성격이 네? 불같아요. 자식 있다고 했던 분인가요? 아 없어요. 근데 잠깐만 블랙 어떻게 풀어준다 했죠? 쪽지 보내라고요? 아 쪽지로 아이디 보내래요. 아, 아프리카 아이디. 근데 안 풀어줄 건데요? 야, 절대 안 풀어줄 텐데. 네. 아 일단 밀어보자 사람이. 아 근데 사람은 착해요 저. 아니 인정나월이 착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아니 근데 인성은 착해요. 인성이 착한 사람이 그 안마방과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요. 아, 사람이 네. 안마방 한번 갈 수도 있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님들 어지러워요. 아 근데 인성 착. 아 죄송해요. 손 들고 말하세요. 아니 님들이 뭔데 저분에 대해서 인성이 착하네 만에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비제이들 왜 자꾸 빨아줄게? 아니 빠는 게 아니라 비제이고 뭐고 관심 없거든요. 관심 없긴 해. 아니 저는 진짜 한 마리도 안 했는데 방장인데. 알겠어요. 네, 제이진이 화가 많이 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몇 생기세요? 방장님. 아, 네네. 그 많은 분들 위해서 제가 그 저기 누가 좀 게임하네. 아. 아, 네, 게임하는 거 좀 내리죠. 너무 시끄럽다. 누가 지지거리는데. 제가 총 레벨 6로 내리죠. 제가 아니, 근데... 총대 메고 말씀드리자면, 네. 그 방장님이 이 방에 그. 가장 쓰레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제가요. 쓰레기의 핵심이라. 너무 가오를 잡으시면서. 아, 어차피 말 하겠죠. 꼬우면 나가세요. 뭐 이런. 아, 저 그런 말 안 해. 저 그런 말 안 합니다. 아, 예. 근데 뭐 어디 사는 몇 센치세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니까. 부시대적인. 아, 예. 반장님 이 방에 엄석대거든요. 아, 가오 좀 죽이세요. 존멸치냐나. 어좁이 새끼야. 뭐 제이지님이 한번 나갔다 오셨구나. 아, 상당히 어지럽네요. 아니 제가 목소리가 이게 좀 힘이 들어가서 그렇지 가오 잡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방장님 몸무게 52kg 면서 왜 위대한 존경하세요? 아 저 몸무게 52kg 아닌데요. 정확하게 74kg입니다. 알겠어요. 네네. 병신 어줘봐. 약간 아니 근데 가오 잡는 것도 아닌데 혹시 경상도 몇 시 하십니까? 아 근데 경상도가 저는 굉장히 좀 경상도 남자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남자답지 거기다가 좀 또 네. 여자들 휘어잡는 그리고 여자들이 경상도 남자 되게 좋아하던데요. 서울 여자들이. 근데 왜 저를 패세요 갑자기 나을리.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난 부산 어디 출신인가요? 남자가 좋은데. 네, 나연님 어디 출신이에요? 아 저는 저기 인천이에요. 아 그래서 아, 인천 나. 그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이? 인천이래요. 아, 고향 인천이에요? 아 고향은 로스앤젤레스예요. 아 진짜 그러면은 영어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고향 뉴욕시티요. 뉴욕시티라는데요? 아 유학생이세요? 예예예 예. 아... 그럼 영어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근데 확실히 못 보니까 유학생이긴 하다. Everything's give or die. 아니 저기 해봐 인천 나오는 영어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About to cruise a flation. 신하라고 얘기해. 아 머리 좀 아 그 혹시 불어세요 불어?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한다. Some try in mind. 방장님. 네. 아 빨리 얘기해. 방장님 불러놓고 말을 안 해요. 네 말씀하세요. 누가 재미없어요? 요단이에요. 아니 요단이 죄송한데 그냥 개드려 말하는 아니 요단이 너무 그 목소리도 그렇고 좀 되게 여성분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좀 되게 더럽거든요. 그래서 베리너예요. 아, 근데 더러운데 왜 친추했어요 아까? 예?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 지금
아 잠깐만. 아 근데 나얼리. 네네네. BJ가 뭐고 관심은 없는데요. 예예. 왜 이렇게 쓸데없이 사람을 패세요 자꾸. 아 근데 제가 아까 공격했던 것 때문에 가오가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방장님. 네네. 왜 자꾸 52kg면서. 아 제. 아가 제. 혹시 제 인스타 까면은 여기 방송 나오는 건가요? 까보세요. 까보세요. 아 뒤질래요? 어 인스타 어. 하시는 거면 그래도 토크온 평균 이상이네요. 아 일단. 어 저도 인스타 하는데요. 아니, 신분이랑 팔로우 수를 봐야죠. 아니, 팔로우는 사실 저도 없는데요. 아니, 제가 잡고, 네. 보니까 약간, 그 팔로우 아, 요단님 닥치세요. 방장님 얘기해주세요. 아, 니나 닥쳐요. 요단님, 저기 좀 닥쳐주시고. 아, 요단님 숨소리부터 재미없어요. 예. 아, 요단한테 왜 그래요, 냅둬요. 오! 아, 네, 너무 듣기 싫어, 요단님 목소리가. 예, 좀 역겹네요. 방장님. 말에 안 걸면 돼. 아, 말에 안 걸면 돼요. 이거 본인 제가. 거죠? 네네. 어, 시우님 저 팔로우 했어요. 예, 제가 혹시 멸치가 아니라서 놀라셨나요? 그럼 방장님 얼굴 뭐 안찬하게 공개해도 되나요? 아유, 저는 뭐... 어, 얼굴 그렇게 십창은 아닌데요?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인스타 이거 좀 풀로 좀 쳐주시면 안 돼요? 인스타를 안 해갖고 내가. 이게 다예요. 네, 저것만 치면 돼요, 검색창에. 아, 링크 알려달래요, 링크. 예, 이렇게 이거. 네, 들어가 볼게요. S 뺏어주지. 네, 제가 뺏어 드렸습니다. 여단님 뭐라고요? 방장님 33살이라. 어? 네, 이 정도면은 토크온 상타치인데요? 약간 진짜. 아 솔직히 이 정도면 상타치죠. 근데 아니 근데 약간 키가 좀 많이 작으실 것 같은데. 네네. 저 77이요. 에이 구라파고네. 77이면 나쁘진 않은데? 평균 아, 이상인데? 구라 177. 아 77이야? 네. 아니, 근데 이거 그 아 몸무게 말고? 168. 네. 내가 봤을 때 키 168. 아니 방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33이요. 33이요? 네, 키 162요? 90 100마디. 33이면 동안 아닌가 저 정도? 네, 방장님 죄송한데 그치? 다 좋은데 네. 외모 괜찮거든요? 코도 네. 오똑하시고 혹시 타투 얘기하시나요? 네, 똥문신이 너무 거슬려서 예, 안 그래도 아, 그러지 뭐라 그랬지? 똥문신 했네요 방장님. 아니 사실 어딨어? 의미가 졸라 웃긴데? 저게 무슨 의미예요? 색즉시공요. 아... 아니 그거 말고 아, 근데, 있잖아. 아 근데 인철러널님 요단님 좀 아가리 좀 닥쳐주세요. 죄송한데 윤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네, 인철러널님 네, 지금 말씀하세요. 요단님 해볼게요. 요단님 잠깐만. 아 시끄러워. 안녕하십니까. 방장님 손. 아 지금 손. 예 어지러우니까 제 손 들고 말하세요. 손. 오디오 존나 귀찮아. 아니 여기 왜 앞니빨 빠진 오동지들 왜 이렇게 많아? 뭐래 앞니빨 있고 손 나 손 들어. 오동지들이. 아니 오동지 아저씨 좀 얘기 좀 그만해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오동지가 무슨 죄. 아, 네 말씀하세요. 그 제 쪽지 보셨나요? 아, 저랑 아... 왜 아니 아니 풀어주기로서 아니 블랙 풀어주기로서 풀어드렸어요. 아, 네 됐어요 그러면 네 아가리 할게요. 아, 존나 추하다. 아, 아가리 했다고 씨발러마. 어? 아, 듣기 싫다 진짜. 아, 방장님 제지 안 하세요? 일단 추임새 좀 닥쳐보세요. 한 명 맞지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근데 내가 인스타그램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연예인 닮은꼴로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애 있잖아. 걔 인스타그램 가도 누구지? 민서공이요? 아 맞아. 아 맞아 걔 진짜 근데 민서공 같은 경우는 박보검? 지금 외모 되게 많이 발전했던데 거의 서영이잖아요. 박보검 이상 박보검 이상은 아니지만 박보검만큼 좀 많이 올라왔던데요. 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올려치기 하세요? 민서공이 그럼 저 얼평해주세요. 얼평 민서공이보다 못생겼으면 죽닥치고 계시지 뭘 그렇게 민서공이한테 뭐 그니까요 왜 이렇게 자족절을 치잖아요. 이게 자족절 나 얼평 아니 그럼 제이진님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겼는데요? 아니 님보단 나아요. 제이진은 씻다 버린 껌처럼 생겼잖아요. 아니 닥치세요. 아니 근데 뭐라 해도 코트님보단 나아요. 내 다음 유기견 내 다음 뚱땡이 네. 아니 근데 어차피 뚱땡이 한마디에서 적용됐잖아 님아. 나 한번 까봤어. 아 언니 깠어? 어 나 한번 까봤어. 아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올려주세요. 아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아 여기 뭐 다 인싸적인가 보다. 나는 인스타를 안 하는데. 근데 인스타 그 링크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몰라.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그냥 뺏어 올려. 아니 뭐 윈도우 95. 아 그러면 제이지님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이지님 잘생겼다는데요? 제이지님 제이지 닮았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이지가 아니라 제이진데. 아 근데 아 제가 그러면 인천 나얼님보다 잘생기면 뭐 해주실래요? 아 꺼져요 그냥.
봐봐. 아니 나는 자신 있어. 난 아니 방장 가 방장이 보면 딱 방장 같은 경우 자기 얼굴 까잖아. 자기 꺼릴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아니 근데 저는 굳이 깔 이유가 없잖아요. 아 자 제이 니가 나보다 잘생겼다고 했으니까. 아 님은 당연히 님은 개뚱땡이잖아요. 인스타 팔로우해. 솔직히 잘생긴 거랑 개뚱땡이랑 연관 없어요. 아 제이 근데 똥땡인데 못생겼잖아요. 인정 안 해요? 나 저렇게 힘든 못하는 발바닥에서 그러니까 자기 얼굴 까지도 못할 거면서 저렇게 주둥이로만 나불대는. 아니 나 깠잖아요. 나 깠잖아요. 아니 근데 제이지 제이지. 아 제이지 내려가 있는데 저기 아래. 아 그냥 그런 애들은 그냥 강퇴해요. 아 근데 내린이. 네. 누가 출리 닮았다는데요? 그 뭐예요? 출리 그거 있잖아요. 출리가 뭐야? 출리 몰라요? 몰라요. 쳐봐요 네이버에. 제이지님. 제이지님 안 나가고 그... 자존심 내세요 하면서 계속 방 내려가 계시는데 나가시면 안 돼 제이지님. 예. 그래 그냥 나가. 출리? 아니 뭐 나가주세요. 아니 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님이 잘생겼는지 점천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제이 점천수 씨.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이지님. 도태남 새끼라. 제이지님 사진 올려. 도태남. 인스타 올리세요 그러면. 제이지님. 그러니까 모니터링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네 제이지님 지금 기회라고요. 뭐, 이런 아니, 얘기하고 있어요. 짱이처럼 시원하게 좀 올려보세요. 그래요. 민소공이가 어째. 저분 이제 코트님보다 못생겼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나 진짜 호기심이 여쭤보는데 나올림 방송 지금 몇 명 봐요? 4천명 보지 않나? 그냥 4천명이야. 진짜요? 근데 예. 항상 4천명인 것 같아. 와 근데 나 진짜 짭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진짜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4천명이 제 인스타를 본 거예요? 아, 아니지. 어쩌라고 이 병신아. 갑자기? 개병신이 뭐 지 얼굴 뭐라고. 병신한 새끼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진짜 궁금했어요. 궁금할 수 있지. 경상도 좀 빨아주니까. 아니 근데 박장님. 네. 지금 민소공이 빙의했어요? 그게 누군데요? 아 됐고요. 좀 닥치시고 좀 제이지님 한번 올려봐요. 제이지님 나 진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얼굴 못 갈 것 같은데. 아, 저 사람 인정 안 되는데 빨리 올려보죠 한번. 제이지님 얼굴은 까보세요. 아니 아니 난 보여. 아니 코트 아니 코트님 보여줄 수 있는데. 볼리라고요. 아니 방송에 공개하시잖아요 이미. 안 할 수도 있죠. 아니 그게 객관적인 지표야. 아, 아니 근데 그게 객관적인 지표야. 아 두려워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두려운 거 보지. 아니 뭐 두려워요? 애초에 지금 존나 시끄럽네. 아니 안 봐도 저희 채팅창에 나를 비하는 글들이 뒤지게 많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님이 근자감을 보여줬으니까 님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누구보다 잘생기고 민소공이가 어쩌고저쩌고 나의 응원 평가했잖아요. 이제 그게 앞으로 거랑 봐봐요. 뭐가 달라요? 아니 코트님이 그 한국 남자 상위 0.1% 못생긴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 존나 시끄러 씨발 감태 저 새끼 잘생기면 당연히 사람들이 인정해주겠죠. 방장님은 자신감 있게 아 내가 왜 여러 사람들한테 얼굴을 공개할 아니 님한테는 할 수 있어요. 얼굴을 까다 자신이 없으면 병신 삽살개 닮은 새끼가 지랄병을 하고 자빠졌네. 네 얼굴 공개는 게 누가 더 찾아가서 너 찔러 죽이냐? 개병신이네 똥땡이. 병신 150kg 내 다음 삽살개. 저러니까 맨날 방장님 제이지 강퇴 인성 쓰레기 새끼. 제이지 강퇴. 아 근데 방금 낄낄거리는 거 존나 무섭다. 아 낄낄거리는 거 잠깐 진짜 개사이콘 줄 알았어. 아 나 안 건드려. 너가 나보다 잘생겼어. 알았어 알았어. 유영철이다. 야야야 아, 무섭다. 제이지 유영철이다. 거의 유영철 웃음 짓네. 제이지 유영철이다. 코치님 저 알평 좀요. 사람들 그러세요. 니들아 그냥 제이지 같은 애들이 유튜브에다 악플 존나 난 다음에 DC로 퍼갈 거 아니야 저 쓰레기. 예, 마이 패스니까 이제 강타할게요. 유영철이다. 코트님 언니 얼평해 달래요. 아 얼굴 평가요? 내리님이요? 네. 혹시 네. 자신 있으셔서 올린 건가요? 아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근데 혼자 봐요 혼자. 아니 시청자들 공개할게요. 아 싫어요 그건. 아 이미 공개했어요. 방장님. 아니 이 정도면은 아 근데 좀 너무 턱 주가리가 너무 빗살무늬 턱인데요? 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빗살무늬 턱인가요? 아니,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거의 중국인들이 할 법한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평가하기 힘들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에 구라까지 마요. 아 진짜 아니 실물이 난데? 내린이 턱을 내린이 네 이거 너무 온라인 수술을 너무 많이 했다. 아니 근데 진짜라니까? 중국 틱톡 보면은 아니 근데 진짜 현실이야 이게 진짜야. 아니, 사진이 이 정도면 뭐 자랑할 외모는 아닌 거 같아요. 아니 이거 무슨 그라인더로 깎았는데 얼굴을 너무하네. 아니 왜 얼굴에다가 저렇게 많이 깎았지? 나 저렇게 아 그럼 안 깎은 거 보세요. 다른 사진도 있잖아요. 안 깎은 거 어떤 거예요? 아 근데 저기 언니 자연미인이에요? 아 요단님 아가리 다 아니지 있어요. 아니지
아, 요다님은 입을 열지 마세요. 아, 왜 요다님한테 왜 그래요? 왜 나만 까운데? 못생겼잖아요. 듣기 싫어요. 왜 그래? 아니, 요다님 이뻐요. 왜 지랄, 지랄 아니고 요다님 이뻐요. 아, 요다님 김치찌개 존나 먹을 거 같아. 당장님! 네. 왜 저는 이쁘다고 안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님 같은 스타일은 제 취향 아니라서요. 네, 저도 방장님 제 취향 아니에요. 네, 안 물어봤어요. 그럼 두 분 네. 사귀세요. 왜 갑자기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나 요다야. 이야, 이야, 치오. 아, 씨발. 누구야, 방금? 아니, 저 미친 인디언 같은 년 저거 요다 저거 내려요. 난 인디, 온 인디, 온 인디. 아니, 잘한다, 근데 잠깐만. 요다가 민지야? 예. 민지가 누군데요? 민지가 누군데요? 아, 뭐 민지가 뭐예요? 아니, 댓글에 계속 민지 같은데 네? 민지 또 술 먹었는데 민지, 민지. 아, 채팅 그만해요. 아, 민지가 뭔데요? 또 자기 많은 거. 예. 아, 브이스 내리네. 저 민지 아닌데요? 아, 아니면 됐지. 자꾸 개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꾸. 그래요, 가서 방울토마토나 처먹어요, 그냥. 어, 맛있겠다. 제이지가 가서 손에 든 포테토칩이랑 처먹으라고요. 제이지는 아니, 끝까지 개 집에서 계속 짖네, 저거. 저 새끼 지진방지기 설치하면 안 돼요? 어, 제이지님 내려가 광역, 있는데? 광역 불러야 돼요. 제이지님 내려가 아니, 있는데? 네, 갑자기 왕자님 진짜로. 네네. 저 전자발치 찬 새끼 내려주세요, 계속. 누구야? 제이지요. 내렸잖아요. 내려가 있는데? 눈 뜨세요. 아니, 내려가 있는데. 그래, 개집에 들어가서 그냥 취두부나 처먹어, 이 더러운 새끼야. 취두부. 진짜 보기 싫어, 저런 새끼들. 얼굴도 안 까면서 남의 얼굴 존나 평가하잖아. 근데 고소한다는데요, 뭐야 저건? 고소해. 뭐야? 고소해. 뭐, 특정상 성립이 안 되는데, 이 무식한 새끼야. 누굴 고소한다는 거야? 몰라요. 아니, 제이지가 자기가 모욕죄라는 게 공연성 있어야 되고 특정성 있어야 되는데 제이지가 네 이름이야? 개병신아? 제이지가 자진가 혹시? 아니 여기 매운 거 아니야. 제이지 같은 새끼들이 제일 역겨운 게 뭐냐? 남의 얼굴 존나 평가하면 지는 병신 얼굴 콘돔 새끼가. 인정. 얼굴 콘돔이래. 그냥 인간 거리두기 새끼가. 아빠를 강타하세요. 아, 그럼 너 진짜 뭐 말하고 싶으면 네 얼굴 까고 얘기해 그러면. 제이지? 저분은 안 까죠, 이제. 수가 틀렸잖아요. 지금. 아니, 정글님. 진짜 까세요, 그냥.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아니, 수가 틀렸어요, 이미, 저분. 아니, 강퇴를 해요. 그러니까, 강퇴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강퇴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계속 까야 되는 존재가 하나 필요한데. 이 방에 욕 빠지고. 나 그 느낌 때문에 강퇴 안 한 거야. 네, 나 그러려고 지금 놔두고 예.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제이지가 어쩌다가 까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 얼굴 쌍뽕만 생긴 새끼가 아니, 남의 외모를 존나 평가하길래 아니 솔직히 말해서 민서공이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 잘생겼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성형을 했건 안 했건 지금 그러니까 요즘 민서공 외모 보면은 솔직히 존나 아니, 잘생겼어. 진짜 알파메일인데 저런 병신 면상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새끼가 근데 솔직히 지금 잘생기면 된 거 아닌가? 아니, 면상에 헬포탄 그러니까 지 얼굴도 못 가면서 맞잖아요. 예. 아 민소공이가 성형했어? 성형 얼굴 갈아엎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아,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게 방장님이 처음부터 분리수거 안 했어. 아니 잘했어요. 아 근데 제이지는 계속 까게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 예. 그게 재밌을 수도 있긴 해. 예 네, 그런 맛으로 솔직히 3교육을 하자. 추하긴 하다 지금 끝까지 얼굴 못 간다고. 아유 개역겹다. 다른 사람 다 깠는데. 그러니까 저런 새끼가 아니 저게 열등감 때문에 그래. 추해. 민서공이보다 못생겨가지고 열등감. 내리님. 내리님 결혼하셨다 그랬나요? 아니 저 결혼 안 했는데요? 아 그럼 나한테 블랙 풀어달라고 했던 님 아닌가? 맞아요. 내리님, 맞아, 저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바이크 얘기했다가 강퇴당했다는 게 뭔 말이야? 아 그러니까 전에 바이크 얘기했다가 막 재미없다고 광태했는데 그 바이크 얘기했던 사람이 제 토큰 방에서 나갔어요. 근데 제가 나간지 모르고 불렀는데 노잼 어 여기까지? 낄낄 빠빠? 아 그러면은 그 저기 내리님 외모 평가 진짜 원하시면은 객관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공개해도 되나요?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싫어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냥 못생겼다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올 듯? 아 못생겼잖아요. 와 이거 아니 못생겼어요. 무슨 아 예뻐.
아니야 못생겼어. 대가리 드럼스틱으로 존나 때려버리고 싶네 진짜. 아 씨발 못생겼다 해도 지랄이야. 이프로감도 지랄이라면서. 아니 네가 아니. 네 못생긴 거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아니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아, 인싸 새끼들이 아 나 저 아싸예요 저 개아싸예요 이 지랄하면서 막 진짜 못생겼어. 점잖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메리님 기만하는 거. 아 근데 메리님 아니 근데 아까 이상하다며 더 응?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 종아리가 빗살머니.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빨 순 없잖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외모면은 토크원 상타치 맞아요. 맞아. 예. 토크원 갑자기 왜 이렇게 자존감. 아니, 아니라. 아니, 저 제이지 같이 면상이 얼굴 여드름 농사짓는 아니, 근데, 있는데. 아니, 근데, 코트님, 근데 네. 까서 만약에 저 욕 먹으면 어떻게 해요, 댓글로? 욕 절대 안 먹어. 욕 먹으면 내가 풀 영상 삭제해줄게요. 진짜? 예, 진짜로. 알았어요. 오케이, 확인. 왜냐면 시청자분도 보는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욕하면 바로 삭제해주세요. 네. 이분 저 멘탈 약하니까. 저는 예뻐요. 솔직히 못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첫 번째 근데 좀 성게같이 생기긴 했어요. 이게 아씨 너무. 뭐야. 네. 그러니까 약간 아 이걸 까는 거 까는 거야. 진짜 인정하는 거야. 저거는 왜 이렇게 비율이 안 맞는데요? 광대랑. 아니 근데 두 번 이 사진은 괜찮은 것 같아. 이 액자에 있는 이 사진은 되게 시크해 보이고. 아니 코트 그러니까 그거는 최근 사진 그 3년 전 사진이에요. 3년 전 사진. 이쁘다니까? 친구들이랑 찍은 거 이쁜데. 못생긴 건 아니야 솔직히 인정. 친구들이랑 찍은 아, 거. 아 성게래잖아 짜증나. 아 씨. 성게 아니야. 그 정도 아니라니까. 아 내리님 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외모가 아니, 외모가 뭐 전부는 아니잖아. 오케이 외모 그쵸, 다들 그쵸. 뭐 그렇게 신경들을 쓰고 살아?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어? 자존감이 높아야지 사람이. 자존감이 좀 낮아요 제가. 그니까. 이만하면 아, 이 정도면 솔직히 토큰 상타치야. 어. 나 댓글 보는 저도 친구 얼굴 해주세요. 저도 얼굴 해주세요. 아 요단 꺼지세요. 아 요단이 나. 아 저 아 이거 그러니까 진짜 저 아 저 수염 난 년 아까부터 왜 저지랄이야? 고수님 재밌네. 편의점 면도기 쓰는 년. 저도 얼굴 해주세요. 아빠 면도기 아, 꺼져 그냥 수염 난 년아. 아빠 면도하시는 년. 죄송한데 턱에도 났어요. 아, 아빠 진짜. 가분싸. 아, 존나 웃기네. 10만 말 말했어. 내가 여잔데 커버를 못 사주겠다. 나얼님. 예. 몰라뵈서 미안해요. 존나 웃기네요. 아니 제가 재밌다니까 나얼. 아, 저 방송 안 봤거든요. 사실 여태 한 번도. 아, 예예예. 예. 아, 근데 저는 그냥 뭐 틀린 말은 하지 않아요. 예. 아 지금 누가 막 들어오고 싶다고 제이지 강퇴하고 진호라고 난린데 이거 뭐지? 아 그거 시청자이겠듯? 네 그렇다는 건 하더라. 아 근데 아니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저분 들어와서 재밌네. 제이지는 네. 내가 봤을 때 학창시절 때 데이지한테 존나 두드려 맞은 기억 있나봐. 병신. 코트님 코트면 코트님 보니까 PTSD 오는 듯. 그러니까. 아 근데 코트님 MBTI 알아요? 뭐예요? 저 뭐였지? 나 뭐였지? JTBC요. 태백형입니다. ESTJ. ADHD 아, 아니에요? 예, ESTJ. 저 뭐 같아요? 네? 저 뭐 같아요? 님이요? 네. 님 불의옥잠이요. 아, 정답입니다. 예, 예. 저 진짜 대화 너무 재밌었고 솔직한 말로다가 님들 다 외모 네, 괜찮네요. 솔직히 외모 괜찮아요. 여기 인스타를 해야 돼, 사람은. 아, 나가기 전에 노래 한 곡 하면 안 된다? 노래 좋다, 좋다. 어. 노래요? 코트님 네. 저 진짜 듣고 싶은 네, 저... 거 하나 있는데 말해도 돼요? 아니요. 네. 코트님 노래 불러주세요. 솔직히 내리님 네. 얼굴 약간 롯데월드에서 많이 봤어요. 코코넷 처음 봐가지고 노래 한 번. 아니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어쩌고저쩌고 잔나비 거 한 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닥치세요. 예 네. 닥치세요 내리님. 아 진짜로 롯데월드에서 네. 얼굴 많이 봤어요. 바라는 게 아, 코트님 님도 닥치세요. 내리님 뭐 닮았나 했는데 얼굴 이제 봐 생각 그 약간 그 롯데월드 그 실내 거기 가면은 놀이기구 중에 저 그... 메시지 왔는데 누가 제 바람 아, 기억 시켜보세요. 아 말입니다. 원신영아 그걸 아 뭐 한 자를 더 해요. 아 전혀 그거 닮았어 그 파라오의 분노. 아, 스핑크스 대가리. 예, 대가리 완전 스핑크스 대가리네. 머리는 똑같네. 씨발 뭐 일자로 뭐 시술뱅인 그 뱅 해가지고 그. 어? 아, 갑자기 왜 저래? 좋을 중 있나? 그 이집트 사람이세요? 존나 웃기네. 아니 근데 외단이 왜 들어왔어요? 아 제가 초대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저분 여자 다 초대하거든요. 아니 맞아요. 아니 근데 남녀님. 네? 닥치세요. 아 죄송해. 아 코트 나가기 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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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 방금 소리야? 방금 뭐죠? 아, 방금 단발마의 신음성 누구예요? 아니 아니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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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쿵님이었네. 어필 하시네. 아 이거 예반데. 희쿵님이 있네. 아 원사 기지개 라연님한테 어필했네. 이런 못 나가죠. 일부러 저지르라고. 이런 안 나가지. 네, 기지개 또 언제 피세요? 안 돼 이제. 원래 저런 건 마이크 끄고 하는데. 하려고. 아니 마이크 켜고 하는 난년들 많아요. 아니 근데 방금 저 단말만 신음성은 거의 지금 뭐 아바이순대급인데. 약간 노린구깅 한 것 같은데. 예. 아 이거 한번 더 해보세요. 원래 멍석 깔아주면 잘 안 하잖아요. 몸 안 버근하세요? 안 버근해요. 못생겼냐. 아니 방금 그 소리 내신 분 누구예요? 희궁님이요. 희궁님. 희궁님. 또 친추하려고. 아니 희궁님은 네? 인스타 안 하세요? 저 하는데 저 개빠서 얼굴 못 가요. 그럴 것 같아요. 다음 내리보다 네. 이뻐요? 아 아니요 빠졌어요. 아 좀 심한데? 아니야 2년 어 내 아까 걔 누구지? 아 내리 견제하지마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왜 뭐 목소리만 들어도 이쁠 것 같은데? 아니 적어도 스핑크스 대가리 아닐 것 같은데? 안돼 근데 이 방은 너무 외모 피라미드 같은 느낌이 든다. 아 씨발 네. 아까는 또 괜찮다며 씨발 까니까 또 욕해. 아니 맞잖아요 못생긴 거. 본인 관심. 근데 원래 코트님 그런 분이잖아요. 알면서 왜 그래요? 아 그건 인정. 머털도 사. 교회에서 오르간이나 칠 것이지 내가 쓰는 지랄병을 하네. 아 진정하세요. 왜 그래요 갑자기? 아까 걔 누구지? 갑자기 너한테 개기네. 그 내가 메시지 보내 누구였지? 아 내가 정말 좀해. 치라고요. 나 진심이 맞네. 씨. 아 존나 오래 살겠다 나. 저는 그러면은 요다랑 잠깐 둘이서 얘기 좀 하러 갈게요. 네, 꺼지세요. 아, 네. 아, 예. 꺼져, 뚱땡이 새끼야. 네, 감사합니다. 마방이나 쳐봐, 씨. 고마워. 마방으로 꺼져, 이 개새끼야. 고마워. 그래.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아 우리 공예님 감사합니다. 입벌국에 아니다 아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왜 싸가지 너무 없다 너. 야 어떻게 그 풀영상을 어떻게 날릴 수가 있어. 네 지인이 조금 그거 했다고 해서 너 진짜 해명해야 돼. 사람들 다 좋아하고 사람들 다 처음에 네 존나 비호감이고 그랬는데 너랑 나랑 티키타카 존나 잘 맞아가 사람들 진짜 기대 존나 했는데 그 기대감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날 나 휴방하게 만들고 개 같은 년아. 아니 맞잖아. 너 씨발 너 진짜 존나 너무했던 거야 너 그거. 네가 여기 등장할 때 나랑 애초에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 깨가면서까지 내가 그냥 그래 집에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너 진짜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네 얼굴 공개하고 하는 거 약간 마음 돌아서가지고 사람들이 좀 민심 좋은 것 같으니까 공개하라고 응. 했다가 또 나중에 또 맘 바뀌고 장난 아니야 진짜?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새끼야. 나 장녀야. 어? 장녀라고. 어쩌라고. 아 이 새끼 진짜. 오. 야. 왜? 와라. 뭐? 오라고. 뭘 와. 방송이나 하기 오라. 뭐라고? 어? 오라고. 뭘 와 어디를. 방송하기에 청라로 오라고. 지금? 그래. 안 돼. 그 내가 저기 월요일 화요일 여행 방송할 건데 어? 너 아직도 얼굴 나오면 안 되니? 아 뭐야? 아니 또 얼굴 나와도 돼 안 돼? 막 그 딱 말해. 아니 이거 말해도 돼? 말하면 안 되지. 알았어. 내가 봤을 때는 아 근데 너한테 누가 마약했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질하게 나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나 진짜 너는 네가 안 했으면 된 거고 너 네 지인이 그런 말을 갖다 전했다고 할지라도 너가 아니면 된 건데. 단호 조무사 게이야 청라궁으로 오라. 어? 맞잖아. 어.
근데 아직도 그 지인들이 하는 얘기에 그렇게 휘둘릴 거야? 아니. 안 휘둘릴 수 있니? 아니야. 아이씨, 말 새끼 진짜. 아, 이 새끼. 야. 왜? 그럼 전에 했던 방송이라도 공개하면 안 되니? 공개한다고? 전에 했던 방송. 아니면 너 우리 집 와갖고 너랑 나 신랑방은 좀 아니고. 그러니까 편집해가지고 잘 만져가지고 할게. 그러니까 저 뭐야 너랑 나 티키타카 너무. 그럼 나 먼저 보여줘. 어? 나 먼저 보여줄 수 있어? 아니 씨발 뭐 네가 편집 국장이야 뭐야 미친. 그딴 거 알 때 미리 보여주긴 할게. 그럼 보여주고 내가 보면은 오케이. 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내 친구들도 그거 봤거든. 근데 다 완전 아니 그니까 뭔 느낌이냐면은 너랑 나랑 그냥 티키타카 하면서 네가 약간 내가 원래 항상 게스트를 응. 조련한 느낌인데 네가 나를 약간 조련한 느낌이었고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했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원래 내가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냥 재밌으라고 일부러 더 한 것도 있지. 그니까 그래서 응. 그 방송감이 좋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응. 어떻게 생각해? 그럼 나 한번 보여주고 올리면은 나는 괜찮아. 랄프야 정말. 예? 이거 편집 잘할 수 있겠냐? 이거 편집하면은 되게 재밌게 잘 뽑아낼 수 있지. 재밌게 잘 나오죠. 그렇지 거의 코트컵 느낌으로 할 수 있지 않아? 예. 이건 욕을 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찬양을 할걸요? 그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할게? 그러면은 나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너 보여주고 나서 너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수정하는 하라는 부분 있으면 씨발 존나 갑질당하네 개 같은 거. 그럼 나는 좋아. 그럼 좋지. 그래 알았어 편집한테 다시 하라 그래라. 아 너무 미안하다 편집자한테. 너 나한테 30만원 보내. 나? 그래 개 같은 년아. 나 지금 잔액이 10,000원이야. 에휴 알겠어 알겠고 안 자고 뭐하니? 나 오빠 방송 보고 있었지. 내 방송 봤어? 어 방송 보다가 아 약간 좀 재미 없어져가지고 토큰 들었지. 알았어 야 민지야. 응. 아니야. 왜? 아니야. 왜 말해? 됐어 엄마. 아 말해봐. 수고해. 야 빨리 자라. 빨리. 왜 아니야 쟤랑 그런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예. 안 사겨 안 사겨 일도 안 사겨. 예.